마지막 소식 전해드릴까요? 학대받다가 도살 직전에 구조된 유기견 토리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명한 이름이죠, 토리. 토리가 드디어 청와대에 입성을 했다고 하네요. 정들어서 가는 접종을 해야 된다거나 네, 접종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네, 네. 보급제가 요즘에 무슨 아픈 데가 없으니까 예방약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뭐 흔히들 사람 팔자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개 팔자도 알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토리한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죠? 예, 지금 이제 토리라는 개가요. 한 2015년 가을인가요? 아마 남양주인 한 도살장에서 도살되기 직전에 구조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단체, 이름은 이제 케어라고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입니다. 그 동물보호단체 케어라는 단체에서 저 토리라는 개를 이제 보호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죠, 저 동물보호단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를 보고서는 아 이거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반드시 입양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입양을 하는 건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습니까? 한 두 달 정도 넘게, 한 100일 넘게 걸린 거죠.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를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른 일반인들이 입양하는 것하고 나도 똑같은 절차를 밟겠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밟으려면 뭐 조사도 해야 되고 해서 한 1,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대통령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 절차가 좀 지연이 돼서 그래서 이제서야 정식으로 입양을 하게 됐다. 예. 토리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예, 토리가 도토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때 무슨 우리말입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도토리의 토리. 토리. 예. 도토리의 토리. 왜 이렇게 됐냐 말이죠. 그 네 살이었을 때 발견될 때가 있는데 굉장히 까만 털에다가 막 그 학대받고 그러니까 지저분했을 거 아닙니까? 깎아놨더니 꼭 도토리 같이 생겼다. 그래서 도토리 밤톨. 예, 뭐 밤톨처럼 생겼다. 밤톨처럼 생겼다. 청와대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토리에 대한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자율급식을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거죠. 자율급식한다는 거는.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오면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남자가 오면 싫어한답니다. 여자가 오면 굉장히 잘하는데 봤더니만 그때 학대당했을 때 남자 주인한테 학대를 당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 품에 안겨서는 편안해하는 걸 보고서 또 그 입양단체에서 상당히 놀랬다. 뭐 이런 글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청와대에서도 공식 페이스북 통해서 유기견 토리의 입양 소식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주에 야당 대표들과의 오찬 때 정의당 이정미 대표로부터 토리를 위한 마약 방석 선물을 받았다. 푹신하고 부드러워서 강아지들이 한 번 누우면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해서 마약 방석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토리를 방석에 앉혔습니다. 이제 학대받던 과거는 다 잊고 행복해라 토리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쓴 글로 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저 마약 방석 지금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이정미 대표가 선물했던 거죠? 네, 지난 19일에 그 저 여야 4당 대표 오찬회동 거기에서 이제 선물하고 있는데 예, 저겁니다. 아주 푹신하고 하얗고 아주 매끄러워서 이제 강아지들이 여기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한다는 거죠. 너무 편해가지고. 그래서 마약 깃밤처럼 마약 방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와대 요즘 찾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우연히 만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네요. 예,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예. 예. 그래요. 자, 좋은 시간 보내요. 예. 좋습니다. 예. 네, 찡찡이는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유기묘고요. 또 마루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랫도록 키워온 풍산개인데 마루 소식 최근에 청와대에서 또 마루 근황도 국민들께 알린 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나온 글을 보면 보너스 돼 있고요. 마루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따로 한 장 찍었습니다.
토리를 맞이한 마루 형님, 요즘 아파서 치료받으며 주사를 맞느라는 등 일부가 맨들맨들합니다. 그래도 늠름한 기세와 점잖은 풍산계의 면모는 여전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서민 교수님, 강아지 좋아하시죠? 강아지 굉장히 좋아하죠. 몇 마리 키우십니까? 5마리 키웁니다. 예, 이런 그러니까 이른바 청와대 뭐 퍼스트 독, 퍼스트 캣 이런 소식 들으면 어떻게 좀 위화감이 드세요? 아니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는 주인한테서 버림받으면 자기 세계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개한테 새 주인을 얻어줬다는 거는 저 나중에 천국 갈 만한 그런 좋은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가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새 삶을 준 그런 분이니까 딱 정확히 알고 좋아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의견 유기묘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퍼스트 캣이 됐다. 이 소식, 이 대통령의 반려견 반려묘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